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3년 2월 파송되어서 에티오피아 명성교회 컴파운드에 살고 있는 평경호 전도사, 정수영 사모, 첫째 편지원, 둘째 편의원입니다. 선교지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신데, 선교지에서의 아이들 양육은 어떠신가요? 처음에 올 때 아이들이 어려서 걱정이 되었었는데, 생각보다 와보니 날씨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병원이 가깝고 또 나가면 여러 동물들도 볼 수 있어서 아이들 키우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참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컴파운드 안이 참 안전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내고 또 저희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은 굿뉴스 명성교회 사역입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셔서 손잡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내 평생에 주를 찾아 잡아줘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방에 현지 개척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하고 또 돌보고 계시는데요, 그때마다 함께 가서 이번 우기 때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위바 교회가 무너져서 임시로 예배드리고 있는 임시 처소입니다. 이곳에서 둘째를 임신했을 때 임신 중독증이 왔었는데요. 혈압이 180까지 올라서 응급으로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유도 분만을 했는데 그게 또 잘 안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태반이 박리가 되면서 급하게 출혈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응급으로 수술도 하게 되고, 그런데 아이가 나왔는데 일찍 나오다 보니까 폐가 또 접혀 있었던 거예요. 숨을 혼자 쉴 수가 없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열흘을 있으면서 폐가 펴질 수 있도록 호흡을 하면서 그러한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MCM 병원이 있어서 응급으로 수술을 잘 받았고,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케어를 잘 받고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 MCM 병원 간호사로 봉사를 했을 때도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직접 또 치료를 받고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보니 정말 MCM 병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올 때 3월에 특새가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MMC 졸업식 때문에 잠깐 오셨었어요. 운전해서 같이 나가는데 그때 김윤기 목사님께서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평경호 전사 여기서 평생 있고 싶어 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요, 부르신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좋죠. 저는 그것이 제 마음에 부르신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 내가 한국이든 아프리카든 선교지든 내 어디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하구나. 우리를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있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 가장 감사하고 가장 좋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사랑하는 명성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이렇게 많은 배려로 저희가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시간, 여기서 허락하신 시간 열심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주원이 한마디 하세요.